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건물. 이곳에 트렌드를 만드는 기술자가 있다는데. 아, 실례합니다. 아, 네. 여기 혹시 네온 사인 기술자가 있다고 찾아왔는데 여기가 맞나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요즘 인테리어의 핵심 트렌드라는 네온 사인. 네온 사인의 고수답게 여러 기술을 선보이며 네온 사인의 트리더에는 유리관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기술자. 이곳에서 기술자만의 노하우로 다양한 네온 사인을 만들고 있다고. 불을 끄자 마치 한 폭의 명화를 보는 것만 같은 네온 사인의 향연. 자, 제 개인 작품이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단순한 네온 사인을 넘은 예술의 경지. 보시고 상상을 하시고 해석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마음 가는 대로 읽으시면 돼요. 30년이 다 되는 세월 동안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네온 사인을 통해 예술로 승화시켜온 기술자. 네온이라는 게 이게 나인의 미학이거든요. 네온의 그 임팩트, 강한 빛 때문에 또 그 작품이 읽혀지지 않을 수가 있고, 예, 그래서 네온 아트는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작업입니다. 네온 사인 작업에 앞서 절대 빠뜨릴 수 없다는 이것, 대체 뭔가요? 자, 보세요. 바로 이 소재로 네온의 색깔의 다양성을 구현을 하는 겁니다. 바로 돌을 분쇄해서 나온 천연 물질로 유리관 내부에 칠을 해 다양한 색깔을 낸다는데, 특별한 작품을 만들어주겠다는 기술자. 오늘 이걸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시퍼런 불에 유리를 갖다 댄다? 왜 이런 거죠? 유리가 녹으면서 흐물흐물하는 것을 바람을 넣어서 펴주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고온에 유리를 굴려가며 모양을 잡아준 뒤 네온 사인에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양쪽에 전극을 심어준다. 유리 특성상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진공 과정, 열 처리 과정, 그다음에 가스 주입 과정.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자리인 곳인데요. 그 우리가 가장 긴장하는 장소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네온 사인의 색이 바라기 위한 관문. 오! 네, 지금 고압으로 방전을 해서 열 처리 과정입니다. 높은 압력을 가해 방전을 시킨 후 유리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작업. 이렇게 해야 가스 주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자, 이제 가스를 주입할게요. 가스를 주입하면 유리관 내부에 미리 칠해둔 천연 물질과 반응해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는 것이란다. 이제 영양분을 다 공급받은 거네요. 네, 생명이 이제 잉태가 됐어요. 네. 자, 이제 빛이 탄생이 됐습니다. 네, 새 생명이 탄생이 됐죠. 오묘한 빛깔을 내뿜는 네온 사인. 완성작이 너무나 기대되는데요. 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점등을 해볼게요. 성공적으로 점등을 마친 이 작품은 YTN을 향한 기술자의 마음이 가득 담긴 한 편의 예술 작품. 과연 네온 사인의 고수답다.